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 침전조가 있네요. 여기에 유입되는 유량의 Q 값이 얼마? 네, 3만 큐빅미터 퍼 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부하의 Q 퍼 A 값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체류 시간 나와 있죠? 이때 침전조 길이와 폭의 비가 얼마래요? 2대 1이래요. 이때 조의 크기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의 크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길이, 폭, 수심까지 알아야 조의 크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V가 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거랑 같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V는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하고 같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Q4A가 나왔어요. 이 Q4A가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가져와 봅시다. 요걸 가져와 보면 QT는 AH죠. 그러면은 우리 표면부하율 A분의 Q는 얼마? T분의 H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면부하율이 지금 나와 있고 체류시간 나와 있으니까 뭘알수 있어요? 수심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수심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수심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표면 부하율 곱하기 체류 시간으로 볼수 있네요. 표면 부하율이 24 큐빅미터 퍼 미터 제곱 데이. 체류 시간은 6시간. 자, 그럼 여기 약분, 약분해서 미터만 남고 요거 데이랑 아워 단위 환산하면 약분, 약분 해서 미터만 남죠. 그래서 수심을 계산을 하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6m가 나오네요, 6m. 이제 교재랑은 제가 지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푼 거예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바로 수심부터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우리 요 수심 6m인 거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길이와 폭, 비가 2대 1이래요. 그러면 요 폭을 요 L을 뭘로 볼수 있어요? 2B로 볼수 있겠죠. 2대 1이니까 얘가 1이면 얘가 2잖아요. 그러면 얘가 B면 얘가 2B 되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B 곱하기 B 곱하기 6m 했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조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의 부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의 부피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지금 유량이 나왔죠. 체류 시간 나왔죠.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유량은 얼마예요? 유량이 3만 큐빅미터 퍼 데이. 그다음 체류 시간은 6시간. 하루는 24시간.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조의 부피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2B, 자, 요것이 2 곱하기 6하니까 10이죠? 12B의 제곱이 나와요. 그럼 이거 계산기 넣어서 솔버로 B를 미지수로 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B를 구했더니 폭이 얼마냐면 25. 여기다 적어볼게요. B는 25. 그러면 L은요? 두 배니까 50m 나오겠죠. 그리고 H나 우리 아까 구했죠? 얼마? 6m. 그래서 정답이 네,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보세요.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뭐 침전조 혹은 뭐 침사지 나온다고 하면은 사각조라고 하면은 유량 곱하기 부피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 아니면은 면적 곱하기 수심인데 이 면적이라는 게 LB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 우리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요 공식이에요. 46번 봅시다. 자, 이 문제도 필수 문제죠. 슬러지 전체 비중을 구해요. 근데 이게 슬러지 전체 비중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 슬러지, 자, 우리 슬러지는 뭐로 돼 있어요? 고형물과 수분으로 돼 있고 이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친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비중으로 하면 슬러지 비중 분의 슬러지량은 고형물의
밀도분의 고형 물량. 물의 밀도분의 물의 양. 요 공식에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TS는 또 VS와 FS를 더한 거니까 TS의 밀도분의 TS량은 VS의 밀도분의 VS량. 그 다음에 FS의 밀도분의 FS량. 그래서 요 공식 두 개가 나오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슬러지 전체의 비중이니까 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 봅시다. 자, 슬러지 내 고형물 무게, 그러니까 TS 중에, 그죠? TS 중에 3분의 1은 유기물질이고 3분의 2가 무기물질이에요. 자, TS를 1로 봤을 때 유기물질, 요게 VS가 3분의 1, FS가 3분의 2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슬러지 함수율이 80이더라. 자, 얘가 80%면은 슬러지를 100으로 봤을 때 TS는 20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기물 비중. 그러니까 여기서 로 VS가 1이고 무기물의 비중 로 FS가 2.5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 첫 번째 요거를 쓰는 겁니다. 자, 숫자만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로 VS가 얼마래요? 1. 로 FS 값이 2.5. 그리고 여기 보시면 TS를 1로 볼 때 VS는 양이 3분의 1이고 FS는 3분의 2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 솔버에 넣으셔서 누구를 미지수로? 로 TS를 미지수 X로 두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냐? 1.666 나오네요. 6666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스토어 A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저장값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계산하실 때 얘를 A로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그냥 제가 이렇게 1.666을 넣어 놓을게요. 혹시 이거를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이거 계산하실 때 1.666666 한 소수점 5, 6째 자리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의 밀도는 항상 1이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슬러지 양은요. 지금 주어진 거 100입니다. 그죠? 100일 때 TS는 얼마? 200이 아니고 20이죠. 20. 그 다음 물이 함수율이 80%니까 80 집어넣어서 역시 누구만 남아요? 미지수가. 로 SL만 남죠. 그래서 이걸 구해주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1.0869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